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상철 씨가. 네, 문제 1번부터 하겠습니다. 1번은 정답이 2번. 네, 1번은 정답이 2번일까요? 자, 취득시효는 승계취득이 아니고 원시취득입니다. 그 차이가 뭘까? 갑이 등기 돼 있고, 자, 을이 점유를 해요. 뭐 한다고요? 점유하다가 갑이 돈이 필요해서 A한테 5억 원의 돈을 빌려 쓰고 5억 채권 때문에 등기부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저당권은 등기사항이죠? 문상? 자, 그러면 뭐 저당권 설정하든 말든 을은 만약에 몇 년 되면 20년 점유를 하게 되면 자 20년 뭐가 완성된다? 네, 취득시효가 완성돼요. 자, 현재 소유자는 A는 아니죠. 여전히 누구의 소유자는 갑이죠. 이 사람은 그냥 단지 채권 저당권 붙인 것 뿐이죠. 자, 취득시효가 완성된 을은 갑한테 등기 해달라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뭐라 한다? 등기 청구권. 채권적일까 물권적일까? 소유자 자격이 아니면 채권적, 소유자 자격이면 물권적. 아직 무슨 자가 아니에요? 소유자가 아니니까 이 채권은 뭐다? 아, 등기는 뭐다?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럼 청구 요구하면 갑이 여기에서 응할까 응하지 않을까? 응하지 않겠죠. 그래서 판결 받았어. 이행 판결 받았어요. 자, 판결 받으면 소유자일까요? 완성됐을 때 소유자다. 판결 받으면 소유자다. 판결 받아서 소유자가 아니에요. 가서 뭘 해야 돼요? 가서 등기 해야지 비로소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됩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면 이 취득시효는 법률 행위가 아니고 법률 규정이야. 당사자 원해서 한 거 아니죠? 무슨 규정? 법률 규정. 그러면 등기하게 되면 묻고자 하는 것은 완성되기 전, 뭐 되기 전? 이 완성되기 전에 이 저당권 있죠? 저당권은 자, 이게 사, 소멸할까, 생, 살아있을까 하는 거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을까, 죽을까? 자, 이때 답이 이것입니다. 이 등기 취득이 원시 취득이면, 무슨 취득이면? 자, 이게 취득의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 있잖아요. 원시와 승계 차이가 뭐냐? 원시는 처음 취득이죠. 그러면 전 주인과 관련된 얘기들은 다 삭제가 되고 오는 거예요. 원시. 그러면 원시면 이 저당권은 뭐가 되는 거고? 사라진다는 얘기고, 이게 만약에 무슨 취득이면, 승계 취득이면 그대로 이어받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와 같은 게 어느 게 맞는 거예요? 그 결정하란 말이에요. 이건 무슨 취득? 이건 뭐가 아니고. 그래서 이 저당권은 뭐 한다? 삭제, 소멸하면서 깨끗한 권리를 뭐 한다? 취득한다. 그 얘기. 무슨 취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취득시효는 무슨 취득이 아니다. 승계취득이 아니고 뭐다? 원시취득. 그래서 완성되기 전 그런 제한된 권리는 전부 다 뭐가 된다? 삭제해야 된다. 그래서 취득시효는 뭐가 아니고 승계가 아니고 뭐다? 원시취득. 정답 몇 번이다? 2번. 원시, 승계 한번 비교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2번 가겠습니다.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닌 것. 그럼 효력 발생 요건 반대말은 뭐예요? 네, 성립 요건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563조에서 기억하셔야 돼요. 몇 조요? 자, 당사자 일방, 상대방 존재는 성립 요건, 효력 요건. 성립 요건. 약정, 의사표시 존재는? 네. 지금 뭐, 당사자 일방이, 그죠? 상대방한테 뭐 이전할 것을? 네? 재산권 이전 약속을 정하고 이쪽은 뭐 지급? 대금 지급 약정 하게 되면 각자 뭐가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 자, 여기서
성립여건 세 가지 끄집어냅니다. 성립여건. 당사자 일방, 이 값, 우리 뭐에게? 당사자 존재죠. 네? 두 번째, 약정, 약정은? 아니, 의사 표시 존재. 아십니까? 효력이 생기는 것은 달라, 달라죠. 이게 효력이 생기는 게 바로 목적이란 말이에요. 563조 안에 당사자 존재, 목적 존재, 의사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책은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인데 조문상으로는 반대지. 먼저 뭐가 있고? 당사자 있고 약정 약정 의사 표시가 있고 그래서 각자 각자 목적이 있다는 얘기죠.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성립 요건이에요. 무슨 요건? 여기다가 자꾸 뭐 사연을 붙이잖아. 당사자가 능능. 무슨 능력? 무슨 능력?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은 뭐에 가는 거예요? 효력 요건이란 말이에요. 의사 능력과 무슨 능력? 행위 능력. 의사 표시 불일치하고 하자가 있죠. 불일치를 알고 하는 것하고 모르고 하는 것 있죠. 알고 하는 것을 한 글자로 뻥, 세 글자로 거짓말, 네 글자로 허위 표시. 모르고 하는 게 뭐죠? 착오죠. 착오 옆에 뭐가 있다? 착오 옆에 뭐 있어요? 오표시 무에 있잖아. 에? 착오 의사표시 뭐가 있다고요? 오표시 무에 있단 말이에요. 에? 그러면 하자 있는 게 뭐예요? 사기지. 그 다음에 허위표시로 혼자는 경우도 있고 뭐 하는 경우도 있다? 짜고. 아니 머릿속에 기억해버려. 불일치를 알고 한다 모르고 한다. 알고 하는 것을 혼자 했다 짜고 했다. 시작 해보자고. 불일치를 알고 한다 모르고 한다. 알고 하는 거 혼자 했다 짜고 했다. 혼자가 단독 허위표시고 짜고 하는 게 통정이고 모르고 하는 게 뭐라고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옆에 뭐가 있다고? 오피시면 영어로 XYXY. 착오는 XYYY. 착오는 규범적 해석 들어가고 오피시무에는 자연적 해석 들어가 묶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자 있는 게 뭐예요? 사기 강박.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고장 생긴 게 단통 착사라고. 무슨 착사예요? 단독 허위표시, 통정 허위표시, 착오, 사기. 당사자는 능능. 당사자는 뭐라고요? 능능. 그 다음에 목적은? 달라 달라.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 그러면 정답은 5번. 몇 번? 정답 2번은 몇 번? 5번. 당사자 존재, 목적 존재, 의사 존재는 뭐다? 성립 요건이고 당사자가 의사 능력, 행위 능력고 목적은 확정, 가능. 그죠?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이지 않습니까? 2번 몇 번이다? 5번. 10개. 이렇게 10개를 표시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영역 표시해 가면서 공부하면 돼요. 청칙은 무효하고 취소인지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놓고 무효하고 취소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무효 사유가 많아요? 취소 사유가 많아요? 네? 그러면 적은 것을 먼저 선택하고 나머지 것 전부 다 뭐다? 무효. 그럼 취소가 어디예요? 몰려 있어. 여기 능하고 여기 능 있죠? 여기 미피피 능하고 여기 뭐 있어요? 착오하고 여기 사기 있잖아요. 이 세 가지만 무슨 사유고? 나머지 건? 그럼 무효 취소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무효 취소의 가장 큰 차이가 왜 구별해요? 간단해. 무효, 방치, 무효, 취소, 방치, 유효. 방치하면 뭐가 된다고? 유효가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미피피, 착오, 사기, 강박 상태에서 계약한 날로부터 자, 털어봐. 두 번 털었어. 이게 뭐예요? 뒤집어서. 그러니까 미피피, 착오, 사기 강박 상태에서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벗어난 날로부터 3년, 10년, 3년 둘 중 빠른 기간 내에 뭘 하지 않으면 확정 유효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무효 주면은 그런 게 필요 없잖아요. 무효는 방치해도 여전히 뭐다? 무효. 그럼 무효면 효력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럼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잖아. 근데 만약에 줬으면 어떻게 돼요? 원인 없이 가져간 거 돌려달라. 네 글자. 부당이득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거기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러면
취소를 선택하고 나머지 건 뭐다? 무효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시험에 나왔던 거. 단독 허위표 시는 취소할 수 있다. 왜? 아니, 여기 BPP 차고 사기만 취소할 수 있는 거니까 다른 곳에서 취소할 수 있으면 무조건 무조건 했다는 얘기야. 시험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맞다 틀리다를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씩 이게 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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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그 좋은데 시험장에서는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실력 있어도 만약에 시험이 안 되면 누가 알아줘요? 안 알아주잖아. 그러니까 일단 뭐야? 일단 뭐라고 볼 일이야? 붙고 볼 일이라고. 그러면 몰라도 답을 쓸 수 있잖아. 당사자, 능능, 목적, 화과적타, 의사표시, 단통, 착사에서 요 세 가지만 무슨 사유고. 그러니까 단독 허위표시가 취소할 때는 말이 안 되잖아. 왜? 미피피 차고 사기가 아니니까 틀렸다. 탈법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왜요? 여기 미피피 차고 사기가 아니니까 틀렸지. 타당성 없는 법률 행위 취소할 수 있다. 아니 여기 미피피 차고 사기 아니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하는 낯설게 그래 나 공부하지 언제 공부를 해. 세트로 공부하지 않고 낱개로 공부하니까 머리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오히려 시험에 떨어지신 분이 더 많이 더 열심히 더 많이 공부했을 거라고. 왜? 힘들게 낱개로 외웠다 까먹다 낱개로 외웠다 까먹다 단지 그날 운이 안 좋아서 안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됐으면 자기가 잘나서 된 거고 떨어지면 누구한테 떨어진 거야? 이 앞에 이 사람한테 떨어진 거지 뭐. 붙으면 누구 때문에 붙은 거야? 본인이 잘해서 붙은 거고 떨어지면 내가 잘못해 떨어진 거야. 그렇잖아요. 떨어지지 말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여기에 무슨 사유? 그럼 지금 뭐 당사자 존재, 목적 존재, 의사표 존재는 무슨 요건이고 성립 요건이고 그러면 당사자 성립, 능능은 효력, 약정 약정 의사표시는 성립, 단통 착사는 뭐다? 효력. 그다음에 효력이 생긴다. 목적은 성립. 그다음에 화과적타는 뭐다? 효력. 그러니까 무슨 요건과 무슨 요건? 성립 요건과 무슨 요건? 효력 요건. 거기부터 출발해야 된다. 그런 얘기. 자, 표시했습니다. 두 번째. 자, 그러면 무효는 돌려받을 수 있는 거 없는 거요? 들어볼 수 있죠. 취소도 실제 취소하면 뭐가 돼서?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못 돌려받는 경우가 딱 하나 있지. 어디? 못 돌려받는 경우. 불법 원인 급여. 영역 표시하세요. 제일 마지막에 있어. 여기. 이 타당스만 무슨 급여고? 불법이다하고 아니다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불법이다 할 때는 여기다 표시하면 되잖아요. 어디만 뭐가 아니고 여기만 불법 원인 급여고 나머지 건 전부 다 무슨 급여가 아니다.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죠. 특히 통정 허위피시는 불법 원인 급여이다 아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됐죠? 2번 정답 몇 번? 5번. 다음 3번 정답은 3번. 문장이 좀 어색하지 않아요? 뭐라고? 성립 당시 반드시 뭐다? 확정되어 있어야 된다. 당시 확정돼도 좋고 뭐다? 장차 확정될 수 있어도 좋다. 가끔 이런 경우 있잖아요. 한턱 낸다고 1차 먹고 2차 횟집에 와가지고 네? 술이 약간 취했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오늘 한턱 낼 테니까 오늘은 자연산 먹는다 해놓고서 주문합니다. 자연산 저거 갖고 오세요. 가격도 안 물어봐. 일단 주문해서 다 먹은 다음에 가서 얼마야 계산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그게 장차란 말이에요. 장차. 주문할 때 가격이 확정돼도 좋고 장차 확정 좋잖아요. 그러니까 목적 가능은 뭐다? 확정은 뭐야? 당시 확정도 좋고 장차 확정할 수도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그 생각 몇 번이다? 3번. 자, 1번 질문은 후발적 불능이 있으면 법률적으로 뭐가 되지 않냐고. 유효죠?
그러면 거기 계약에 무슨 불능? 이행 불능. 이게 매도인 불입니다. 다음 위헌부담 있죠? 위헌부담은 매수인 불, 제3자 불입니다. 이행 불능은 누가 불냈다? 매도인이 불냈다. 그죠? 위헌부담은 매수인 불, 제3자 불. 자, 2번 일부 불능은 원칙적 뭐로 가요? 전부 무효로 가지요. 네, 네 번째 짐은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적 관계에 있는 규정. 그게 강행 규정이야. 무슨 규정이요? 강행 규정에 위반한 법령은 뭐다? 무효. 다섯 번째, 권리 능력, 행위 능력 하는 중 강행 규정이다. 자, 이걸 만약에 임의 규정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권리 능력은 권리, 주체가 되는 능력을 권리 능력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뭐 하면, 출생하면 권리와 의무에 뭐가 된다? 주체가 됩니다. 과거에 노예가 있던 시절에는 노예는 권리 능력이 없습니다. 권리 능력이 없으면 권리 주체가 아니죠. 주체가 아니라는 것은 권리 객체라는 얘기예요. 권리 객체는 물건을 뜻하죠. 그럼 노예는 주체가 아니고 뭐다? 객체, 물건에 해당했습니다. 부동산일까요? 동산일까요? 토지 및 정착물이 부동산이고 부동산 아닌 게 동산이야. 그럼 노예는 뭐예요? 동산. 그러니까 사고 파는 매매의 대상이 됐었잖아요. 그럼 권리 능력이 임의 규정이면 둘이 계약합니다. 너의 권리 능력을 3년간 박탈한다. 그럼 뭐로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주체가 아니고 객체로 말이 돼요? 안 됩니다. 권리 능력이라는 규정은 전부 다 무슨 규정? 강행 규정. 행위 능력도 당연히 무슨 규정이에요? 자, 미성년자는 언제 성년됩니까? 만 19세 때. 근데 얘가 지금 약간 정신세가 이상해. 둘이 계약합니다. 너는 지금 이상하니까 넌 25세 때 행위 능력 갖는 걸로 약속한다.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조문과 달리 정하면 안 됩니다. 아셨어요? 3번 정답 몇 번이다? 3번. 자, 4번. 대리관 설명 중 잘못된 것, 한자 들어간 게 정답. 4번은 몇 번이다? 2번. 거기 뭐가 나옵니까? 상행위 대리. 자, 상법상 법률 행위를 상해라 합니다. 자, 민법이 있고 뭐가 있다? 상법.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기업법이라고 그래요. 무슨 법? 기업법. 그러면 상법상 무슨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고 법률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고 민법상 무슨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다? 법률 행위를 하지요. 그러면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상법을 먼저 공부하고 민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모든 법의 기초는 뭐보다 민법에서 시작해서 다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에서 이 제대로 개념이 안 잡히면 다른 법 공부하는데 굉장히 힘들어. 다 응용하는 겁니다. 그럼 민법상 법령행위는 그대로 두고 상법상 법령할 것을 자기들끼리 줄여가지고 뭐라 한다? 이게 세 글자 이렇게 무슨 행위? 그렇다고 이거 갖다가 민행위라 굳이 할 필요 없는 거죠. 그냥 법률행위야. 그러면 상법상 법령행위는 이래 하고 마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여기 본인이 있고 여기 대리인이 있으면 반복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반복하면 병이 값을 알고 있을까 모르고 있을까? 알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을은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현명할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다 이해관계 있기 때문에. 근데 민법상 법령행위는 이걸 반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쩌다 한번 하는 거잖아. 그럼 병이 값을 알까 모를까? 모르니까 을이 계약할 때 값에 대리인 을 해서 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상 법률행위 대리는 뭐 하는 거고 현명. 상법상 법령행위는 뭐다? 현명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상법상 법령이라는 말 갖다가 줄여가지고 뭐라 그런 거예요? 상행귀. 그래서 현명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뭐라 한다? 비. 비자 써요. 뭐라고요? 비현명주의다. 그런 얘기예요. 네. 4번은 정답이 2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5번 있죠. 대리인이 뭐예요? 사기, 강박 당하지 않는 한 본인이 사기, 강박을 당했다 할지라도 본인은 대리행위를 뭐 할 수 없다? 이게 뭘까요? 이게 하얀 피입니다. 하얀 피.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건가? 자, 갑을 병이 있습니다. 자, 위에서 사기가 내려오는 경우도 있죠. 그럼 누가 기망할 수도 있고, 갑이 병을 기망할 수도 있고, 또 누가? 을이 병을 기망할 수도 있고, 그러면 너희들만 사기치느냐? 나도 사기칠 수 있다. 누가? 병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병이 만약에 누굴 기망하면? 갑을 기망하면 하얀 피. 병이 을을 기망하면 빨간 피. 키워드는 뭘까? 현장에서 계약하는 사람이 누구하고 누구예요? 네, 을하고 병이죠. 그러면 현장에 있는 사람이 맞으면 빨간 피. 이것도 무슨 피가 되는 거예요? 빨간 피죠. 근데 이거는 현장에서는 안 맞았잖아. 누군 기망당했다 할지라도. 다음에 병이 을을 기망했습니다. 무슨 피? 그럼 일단 할 수 있다 없다는 결정할 수 있잖아. 답은 결국 다 마지막 말이 뭐야? 전부 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맨날 이거 고르는 거야. 그럼 일단 빨간 피는 뭐 할 수 있다? 병이. 그러면 시험에 을이 이 갑의 기망을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다면 병은 취소할 수 있고, 을이 몰랐고 그리고 알 수 없었다면 취소할 수 없다? 틀렸다는 얘기야. 병은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거야. 아셨습니까? 자, 다음에 누가 기망했어요? 대리인이 기망했을 때 본인이 이 사실을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다면 취소할 수 있고, 몰랐고 그리고 알 수 취소할 수 없다? 아니야. 특히 두 번째 거 있죠. 두 번째 거 있죠. 이거. 이게 판례 태도인데, 그래서 제가 이거 뭐라면 누구 사기는? 딱 결정해버려. 대리인 사기는 뭐다? 무조건 뭐 한다? 취소할 수 있다는 기억하란 말이에요. 됐어요? 다음, 병이 갑을 기망하면 누군 기망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사람은 기망당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따라서 이건 절대 뭐 할 수 없다는 거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건 무슨 피예요? 하얀 피. 요거는 빨간 피죠. 단 여기서 취소는 의뢰하는 게 아니고 갑한테 간다. 그래서 무슨 대리인은? 네? 본인의 뭐가 있어야지? 수권이 있어야지. 무슨 대리인은? 이미 대리인은 뭐 하셨다는 거예요? 취소가 뭐하다?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여기 4번에 5번 같은 경우는 무슨 피가 된다? 네, 하얀 피입니다. 이것도 제가 본인이 한번 써보는 거야. 갑을 자기 다 한번 만들어보고 또 한번 사기쳐보고 이렇게 해보면 아 이래서 이랬구나라고 기억할 수 있어요. 4번은 정답 몇 번이지만 2번이지만 네, 5번 지문입니다. 5번은 정답이 3번. 몇 번? 자, BAC입니까? ABC입니까? 응? 거기는 B, 그 다음 뭐요? A, 그 다음에 C. 이렇게 놓고 맞는 거죠. 근데 가끔 이걸 또 어떻게 놓고 푸는 사람이 있어? 어? 어떻게? A, B, C. 그리고도 답을 맞히는 사람이 있어. 가끔 착각해서 맞히는 경우도 있잖아. 그 시험 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날 운빨도 있어야 돼서 없어야 돼요? 그 운빨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머리가 맑아야 돼.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아니 기분이 좋으면 자꾸 좋은 일이 생기고 이제 그 힘들면 어떻게 돼요? 자꾸 올 기운도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잘 못해도 잘한다 본인한테 뭐 해야 돼요? 자기 자꾸 칭찬해야 되는데 우리 자꾸 자기를 갈구어. 자꾸 부정한다고. 부정하지 말고 뭐한다? 자꾸 긍정 마인드로 가세요. 심각하게 생각하면 진짜 심각한 거야. 날짜 며칠도 안 남았지. 한 건 아무것도 없지. 근데 심각하지 않아. 아무것도 심각할 것도 없어요. 그냥 다들 글 공부하는데 뭐 어쩌란 말이에요. 그리고 5월 1일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나한테 도움이 될 거란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은 B, A, C. 세 번째는 A가 무슨 자라고 돼 있어요? 이게 행위 무능력자죠. 그러면 B는 실내 이익을 뭐하고? 배상하고 실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여러분들
미성년자의 계약을 취소, 미피피 취소는 어느 때 취소하는 거예요? 본인 하면 안 돼. 왜? 대리에서 본인은 갑이거든. 그러니까 미피피가 자신의 동산, 부동산을 누구의 동의 없이, 법정의 동의 없이 매매했을 때 취소란 말을 쓰는 거고, 지금은 대리잖아, 대리. 그러면 자기 거 파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취소란 단어를 쓰면 안 되고, 대리 들어오면 딱 종류가 두 가지야. 단지 유권 대리인지, 무슨 대리인지, 무권 대리인지. 물론 이거 가지고 여기 B가 A한테 대리권 줬을 때 A가 뭐야? 미성년자지. 그러면 이거 가지고는 뭐 할 수 있지만, 취소 얘기할 수 있어. 아, 이거 가지고는. 근데 뭐 가지고는? 이 계약 자체 가지고는 뭐다? 절대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한단 말이야. B가 A한테 무슨 계약을 체결하고,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복잡한 문제 만들어내. 여기다 뭐 줬다? 대리권 수여했다. 무슨 계약 체결하고, 사무처리 위임 계약 체결하고, 뭐야? 숙권행위 줬다. 위임은 계약이고, 숙권행위는 단독행위거든. 그래서 의리 대리권 받아서 가서 무슨 계약을 했다? 매매 계약 했다. 그러면 혹시 이 위임 계약 껴가지고 A가 이 계약을 뭐 할 수는 있어도, 아, 이 계약은 뭐 할 수 있지만, 취소 얘기는 할 수는 있지만, 어느 건 건드리면 안 된다. 이건 자기들의 문제고, 문제는 대리인 자격으로 뭘 들어가면? 매매했잖아요. 그럼 이것만큼은 절대 뭐 하면 안 된다? 취소만 쓰면 안 돼. 이 내부적 가져가지고 위임 계약을 뭐 취소할 수 있다, 그건 관계가 없지만, 뭐만큼은? 이 매매 계약만큼은 절대 뭐 하면 안 된다? 이건 매매 계약은 둘 중 하나야. 무슨 대리면? 무슨 대리면? 유권 대리면 원 돌려서 몇 번이고, 4번이고, 무권 대리면 원 돌려서 몇 번이다? 1번. 무슨 무효다? 불확정 무효 문제이지. 절대 무슨 단어 쓰면 안 된다? 취소 안 됩니다. 그래서 미피피, 대리인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모든 결과는 다 누가 가져가는 거니까? 본인, 자업자득. 쪽박 남은 본인의 자업자득 아닙니까? 따라서 절대 뭐 할 수 없다는 거? 취소할 수 없다는 거. 자, 5번에 1번. 몇 번이요? 5번에 1번은 뭘까? 누가 누구를 기망했어요? A가 B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죠. 근데 상대방은 뭐 했어요, 지금? 알 수 있었을 경우는 효과는 어디로 가요? B한테 가지요, 본인. 두 번째, A가 착오에 대한 계약 체결했을 때 대리인을 기준으로 착오 사실과 중과실 여부를 판단해죠. 취소는 어디로 가요? 본인. 바로 2번이 뭘까? 본인, 숙권, 임의 대리, 취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취소는 누가 하는 게 아니다. 대리하는 거 아니에요. 취소권 어디로 간다? 본인. 자, 네 번째 있죠. 누가 누구를 사기쳤어요? A가 C를 사기쳤죠. C는 A의 사기, 강박에 대해서 선악 관계 없이 B에 대해서 취소권 뭐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4번이 바로 빨간 피죠. 무슨 피? 그래서 대리인 사기 쓰세요. 오른쪽에다가 무조건 취소입니다. 누구 사기는? 대리인 사기. 무조건 뭐 한다? 취소. 다섯 번째는 A. 대리인이 계약 당시에 부동산 하자에 대해서 선임 무과실입니다. 그러면 본인 B는 C에 대해서 무슨 책임? 하산병이 물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5번은 정답이 3번이지만 2번, 3번, 4번 있죠. 바뀌어 나올 수 있습니다. 다섯 문제짜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5번은 몇 번이었다? 3번. 6번.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것. 이건 조문에 관한 얘기예요. 대리권은 있는데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예, 조문에서요. 정답은 2번. 무슨 행위? 보전. 그 다음에 일정 범위 안에 뭐하고 뭐다? 이용 계량. 네. 이건 이제 보충적 규정 118조일 거예요. 권한이 명확하지 않았을 때 보존 행위는 무제한할 수 있고요. 이용 계량은 일정 범위 내에서. 조문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6번은 정답 2번이었고요. 7번.
7번도 잘 모르면 2번과 5번 둘 중 하나가 아닐까? 본인은 사망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본인은 뭐밖에 없다고요? 사망뿐! 대리인 한정치사는 소멸사유가 아님. 정답 2번. 8번. 정답은 3번. 숙권행위의 철회, 임의대리권하고 법정대리권의 공통된 소멸원인이다. 숙권행위, 숙권행위. 보세요. 갑이, 자, 부탁. 갑이 부탁하지 않았는데 된 대리가 무슨 대리일까? 무슨 대리다? 법정 대리. 본인이 부탁한 대리가 무슨 대리다? 임의 대리. 부탁한다는 말을 갖다가 지금 쓴 말이 뭘까? 부탁한다는 말이 대리권 수요 행위입니다. 무슨 행위요? 이 긴 말을 여기 숫자 있죠? 수. 그 다음에 여기 뭐 있어요? 여기 행위자 붙인 거예요. 무슨 행위? 숙권행위. 숙권행위가 있는 게 무슨 대리예요? 임의 대리죠. 그럼 이 숙권행위를 철회한다는 것은 무슨 대리의 특징이지? 임의 대리. 이건 임의 대리 문제지. 무슨 대리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정답 2번. 조심할 것 2번. 의사 능력 없는 대리는 뭐다? 무효죠. 정신줄 없으면 무효입니다. 근데 행위 능력 없는 자의 대리 행위는 유효합니다. 미피피 대리인 자격한 계약은 뭐하다? 유효. 단 뭐는 있을까? 정신줄은 있을까? 정신줄 없는 자는 뭐다? 무효입니다. 8번은 3번이고요. 자, 9번 갈게요. 9번은 대리권 남용. 정답은 5번. 몇 번? 자, 대리 문제 풀 때 모를 때는 보통 임의 대리, 법정 대리 모두 적용됩니다. 모를 때 무슨 대리, 무슨 대리, 임의 대리, 법정 대리 모두 뭐가 된다? 적용됩니다. 대리권 남용은 이런 거예요. 남용은 갑이 매매계약 대리권을 을한테 줬어요. 자,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 있는 을은 자, 병으로부터 중도금, 잔금 수령할 권한이 있다 없다?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 수여받은 대리인은 병으로부터 중도금, 잔금 수령할 권한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습니다. 중도금, 잔금 뭐할 권한이 있다고요? 수령할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병은 누구한테 중도금, 잔금을 줬을까? 네? 병이 누구한테 준 거예요? 을한테 중도금, 잔금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돈이 어디로 가야 돼요? 갑한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을이 이 중도금 잔금 갖고 먹고 튀었다 그런 얘기예요. 뭐 했다고요? 이게 대리권 남용이야. 지금 뭐죠? 형식은 뭐 해놓고? 뭐 해놓고? 현명해서 계약을 했고 실질은 자신이야, 자신.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경우. 그게 바로 뭐다? 대리권 남용. 그러면 현명했으니까 일단은 원칙적으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유효라고 해야 되지 않아요? 그죠? 다만 이 실질, 이 먹고 튄다는 사실을 이 상대방이 뭐였거나 알았거나 악이죠? 또는 뭐죠? 알 수 있었다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뭐로 하겠다? 무효로 하겠다. 그럼 여러분들이 알았다 또는 알 수의 최초의 출발 조문이 뭐죠? 107조. 단독 허위 표시, 지인이 아는 사 표시, 알, 알. 그래서 뭐라 한다? 107조 뭐를 갖다가 단서를 뭐 하자? 단서를 뭐 하자? 유추 적용하자. 그게 판례 태도야. 그래서 여기 9번은 정답 몇 번? 틀린 몇 번이다? 5번이 정답이 된다는 거. 그래서 임의 대리, 법정 대리 모두 뭐가 된다?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된다는 거. 그래서 왼쪽 쓰세요. 모를 때. 그죠? 모를 때는 임대, 법대 모두 적용.
모를 때는 임대법대 모두 적용된다고 생각해 두기. 네, 다음에 10번 문제. 10번은 아까 어디 연장선상이 있을까요? 7번에 연장선상이 있죠. 10번은 복대리입니다. 정답은 3번. 무슨 계시는? 판정 후견 계시는 대리권 무슨 사유가 아니다?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성년 후견 계시는 뭐하지만? 소멸 사유지만 한정 후견 아니죠. 그래서 사성파입니다. 무슨 파요? 사한파가 아니에요. 사성파. 성년 후견 계시지 뭔 아니다. 한정 후견은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고. 11번. 정답은 2번. 복대리인은 누구 이름으로? 본인 이름으로 대리행위를 하지요. 기억하세요. 최초의 변호사 법원에 가서 본인 이름으로 대리행위하고 또 다른 변호사도 법원에 가서 누구 이름으로? 본인 이름으로 대리행위하지요. 단 변호사가 또 다른 변호사 선임하는 그 복임행위는 누구 이름으로? 대리인 이름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변호사가 법원에 사는 대리행위는 누구 이름으로? 본인 이름. 또 다른 변호사 지시하는 거 있지. 그게 무슨 행위죠? 복임행위는 누구 이름으로? 대리인 이름. 그래서 대리행위와 복임행위를 정확하게 뭐 할 것? 구별할 것. 1번 질문은 대리인은 복대리 선임하면 대리권 잃고 복대리만 본인 대리한다? 아니죠. 대리인 대리권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답 세 번째,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대리인 대리권보다 광범위 허용된다? 안 되죠. 같거나 작거나 둘 중 하나지. 넘어서는 안 된다. 네 번째, 대리인 대리권 모권이 소멸하면 작권도 뭐 한다? 소멸하죠. 다섯 번째는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다음 12번 표현대리 효과에 관한 설명 좀 옳지 않는 것. 정답은 1번. 표현대리는 누구 거예요? 그러면 그 12번 위에다가 자 무권대리를 몽땅 표시하는 방법. 표현대리하고 협의원 무권대리를 몽땅 표시하는 방법. 거기다가 이렇게 그리세요. 이렇게. 이렇게. 다 표시했어. 됐다. 이렇게 했다고. 이게 뭘까? 이거 요거. 여기 뭐 있다. 점. 최. 여기 상. 철. 여기 뭐 있다. 대표. 최고권. 상대방. 철회권. 무슨 대리? 그러니까 상대방 갖고 있는 게 최고하고 뭐다? 철회. 또 못 있다는 거예요. 표현들이. 그러니까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뭐 던지고 철회. 원하면 바로 표대 가도 좋고 단 표대를 가게 되면 이거 어차피 법원에서 다툴 문제야. 그러니까 신경 한번 뭐 해본다? 최고. 해서 본인이 뭐 해주면? 상황 끝. 추인을 뭐 하면? 거절하거나 침묵 나타나지요. 그때 무슨 대리? 늦지 않다는 얘기죠. 그럼 1번에 지금 상대방 뿐 본인도 표현하시면 안 되지. 본인은 절대 무슨 대리 주장할 수 없다. 그러니까 표현은 누구 거다? 상대방 거다. 그런 얘기야. 표현들이 맞추셔야 됩니다. 자, 10번은 1번이었고요. 다음 13번. 정답은 5번. 을이 공법상 행한 대리권만 갖고 있는 경우 권한 표현대리가 문제된다. 맞죠? 자, 1번은 왜 틀렸습니까? 갑의 대리인 을이 병소의 부동산을 뭐 했어요? 갑의 대리인 을. 그럼 똑같죠? 이렇게 그냥. 을이 누가 기망했다는 거야 지금? 을이 기망행위로 체결됐잖아요. 그러면 무슨 피야 이거? 그러면 병은 무조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 안 되죠. 빨간 피. 두 번째,
을이 갑을 위한 것임을 뭐 하자는 경우 매매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을 위한 것을 봅니까? 누구를 위한 것을 봐야 돼요? 을. 뭐 하지 않았으면 현명하지 않았잖아요. 세 번째, 을이 갑의 위임장을 뭐 하고 계약서에 을의 이름만 적었죠. 위임장 제시했다는 것은 거기 갑에 대한 을이라고 표시한 거 아니에요. 단지 계약서에 을 이름만 적었죠. 그래도 뭐 한 거예요? 갑을 대리한 계약 체결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해서 답이 맞는 거 아닐까요? 네 번째, 을의 계약체결 대리권 서명 후 이루어진 경우 병의 뭐만으로? 선의만으로. 그 틀렸어. 선의 및 무과시. 표현대리 주장하는 333. 누구요? 표현대리라는 333 범위는 뭐한다? 선의 및 무과실이고 또 범위는 확대할까 축소할까? 축소됩니다. 표현 대리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333이라고요. 조문마다 전부 숫자가 있어. 이 333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것? 선의 및 뭐일 것? 무과실일 것. 이 333 범위는 넓힌다 축소한다? 뭐 하지 말고 뭐한다? 축소할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다섯 번째, 을이 공법상 행위에 관한 대리권만을 갖고 있는 경우 관한 표현대리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네, 공법 행위도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권한 넘은 표현대리입니다. 무슨 대리요? 권한 넘은 표현대리. 권한은 공법 행위, 넘은 건 사법행위. 그럼 상대가 본 것은 사법행위지 공법행위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기본 대리권에는 뭐가 될 수 있다는 것? 공법상 대리권도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14번 옳은 지문. 정답은 4번. 몇 번? 자, 1번 들어갈게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본인은 추인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추인이 도달이 돼야지 효력이 생겨. 상대방 있어? 없어? 없으니까 도달될 리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 대리는 뭐다? 확정무효. 무슨 무효? 확정 무효. 다음 두 번째, 무권 대리 경우 본인은 이를 추인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추인은 반드시 상대할 것을 필요로 한다. 보세요. 추인, 추인 거절, 철회. 이거는 이쪽 저쪽 다 됩니다. 아시세요? 다만 최고만 조심하면 돼. 뭐만? 최고는 반드시 누구한테만 해야 돼요? 본인. 추인은 누구한테 할 수 있어요? 무권 대리인도 좋고 상대방도 상관없어요. 자, 세 번째, 무권 대리인 경우에 본인이 그에 따른 효과 받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본인이 뭐 하면? 추인하면 효과 본인이 받는 거 아닙니까? 자, 4번의 정답이죠. 무권 대리인은 본인의 추인을 뭐 하지 못하고 얻지 못하고 또 진실한 대리권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뭐 하지 못하는, 증명하지 못하는 누구 선택에 따라서 계약을 뭐 하든가 이행하든가 또는 뭐다? 손해배상 해야 됩니다. 135조 그대로 얹어놨습니다. 그래서 13번하고 14번은 꼭 좀 표시해 돼가지고 이해해 주셔야 돼요. 14번, 15번. 자, 14번에 5번은 왜 잘못됐을까요? 무권 대리권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한 상대방, 알지 못하는 건 선의죠. 선의는 모두 할 수 있고요. 최고도 할 수 있고 모두 할 수 있어요. 철회도 할 수 있죠. 14번 정답 몇 번? 4번. 네, 잠시 쉬었다 들어갑시다.